자, 이제 유족을 대표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장남인 노건우 씨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지만 개인적인 해명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사표시도 아니고 사회에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났는데 탈모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여 가지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속살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별다른 원인 없이도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좀 스트레스 받은 거 외에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제가 겪으면서 참,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병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짧은 저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멀리서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 또 지금까지 고인을 추모해 주시고 뜻을 기려 주신 많은 지지자분들, 무엇보다 고인을 기억해 주시는 모든 국민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떤 분이시든 이번 추도식은 감회가 남다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유족들 역시 오늘 추도식을 맞이하는 이 마음을, 이 감격과 회한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저 역사와 민심 앞에 경외감을 느끼며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오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아버님이 역사의 도구로서 하늘이 정해주신 길을 걸어가신 것인지, 아니면 시대를 가로질러 결국은 역사의 흐름에 새로운 물꼬를 트신 것인지 저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꿈꾸신 대로 앞으로의 한국에 새로운 첫 물결이 흘러 밝은 새 시대의 힘찬 물줄기가 계속되길 기원할 뿐입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엔 막걸리 한잔 하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사무치게 뵙고 싶은 날입니다. 모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년은 대통령님을 기억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